남무님. 맞다. 남무님 기분 좋을 만한 얘기 하나 해드림. 어? 어떤 거요? 저희 엄마가 남무님 잘생겼대요. 어?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왜 안 돼요? 아, 아니. 이거... 왜 안 돼요? 아니. 물론 감사한 일인데. 네. 아, 그럼 착각하지 말라고 그 뒷말을 더 붙일게요.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그 늪지대 분들 넘어오시고 나서 그분들 네. 방송을 다 잘생겨보시는데 전체적으로 네. 얼굴이 다 훈훈하다고 막 좋다고. 아, 다행이다. 잘생겼다고. 아, 그냥. 네. 저 어머니랑 통화 한 번만 가능할까요? 엄마! 잠깐만요, 저희 엄마 불러올게요. 네. 남봉님이 엄마랑 전화하고 싶대. 빨리 와봐. 올 때 해줘. 빨리 해줘. 비싼 희몽 등장. 왜 어머님이 엄마랑 통화하고 싶대. 아, 나를? 응. 아, 나 좀 비싼데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니 혹시 네. 그 김열의 칼날 아세요? 김열의 칼날은 따님이 보시니까 알겠죠? 아. 뭐야, 알아 엄마? 방송에서 하도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알아? 보지는 않았어요. 그, 아 그래요? 아 네. 괜찮습니다. 네. 이게 그 아침 드라마급으로 되게 재밌거든요. 네네. 한 번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려고. 예, 통화. 네? 뭐라고요? 글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. 아 그래요? 눈이 침침해서 아, 글자가 안 보여. 아 제가 그럼 일일이 그 한국말로 더빙까지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 좀 생각을 좀 해볼까? 아, 돋보기 안 쓰면 그, 글자가 안 보여서. 어머니 되게 그 이몸 등장 이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? 그 얘기해도 되나? 누구한테 배웠는데? 님 방송에서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정말 제가 엄청 지냈어요. 죄송합니다. 진짜 제가 정말 그 어머니가 보시는지 모르고 제가 진짜 이상한 방송을 많이 했는데 제가 다시는 그런 방송 안 하고 좀 정상적인 방송 하겠습니다.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. 사람이 하던 대로 해야지. 누군가 자꾸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. 아 그러실까요? 혹시 어, 그 방송은 그럼... 재밌게 보셨나요? 네네네. 아 다행이네요. 예, 제가 보다 더 유익한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어머니 항상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예. 어머니도 아, 되게 목소리만 들어도 고우실 것 같아요. 예. 매우 곱지 내가. 아 그럼요. 이렇게 이쁜 따님도 두셨는데 어? 당연히 고우시죠. 아 웃겨 죽어. 아야 아파라. 혹시 그 따님의 그 연애 사업 같은 거는 혹시 관심 없으신가요 어머니? 글쎄 내 딸이긴 하지만 그거는 좀 왜? 어렵지 않을까? 왜? 예? 하긴 맨날 이상한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좀 힘들긴 하겠죠? 애니 보지, 잠 많이 자지,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지. 아 그만해 엄마. 내가 남자를 안 좋아할 것 같아. 그리고 그 아프리카 TV에서도 막 별풍선 같은 거 많이 결제하고 그쵸? 그러니까요. 많이 그때 힘드셨죠? 야 김남봉! 잠깐 연애! 아니 뭐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진짜 위대하다는 걸 저는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정말로. 별풍선은 뭐 지가 알아서 쐈으니까. 아, 나한테 그런가요? 손 내밀지 않았으니까 뭐 별로 신경 안 써. 아 그건 양심 있었네요 그나마. 그죠. 아 이걸 미친들이네. 역시 갑자기. 어머니의 그 넓은 마음. 어머니 혹시 그 밑반찬 같은 건 필요 없으세요? 제가 광주 사는데 이게 네. 전라도 그 밑반찬들이 광주 음식들이 되게 맛있거든요. 어우, 제가 그쪽 음식 다 맛있죠. 네, 제가 그리고 가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집이 네. 진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든 말씀해 주세요.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정말. 아 뭐든 보내주시면 맛있게 잘 먹게. 아, 알겠습니다. 예. 저는 뭐 주신다는 거 사양은 하지 않습니다. 제가 그 특히나 신경 써가지고 네네. 다시 그 김장을 하더라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. 김장 본인이 해서 보내주시나요? 혹시 부모님? 아 그럼요. 저 손맛 야무져요 정말. 아 진짜? 네. 좀 1등 신랑감인데 음식 잘하는 남자? 어? 아 그 위험한 발언이에요! 어머니 위험한 발언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. 어머니 그 네. 굉장히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어가지고요. 어머 내가 뭐 딸을 갖고 있기는 하나 뭐 우리 딸을 빗대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. 혹시 그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은 그, 많으니까 그 외동 딸이실까요? 네? 아 그 딸 따님 한 분만 계신가요? 네. 아니 아, 남동생도 있어요. 아 남동생은 좀 그렇고 예. 아쉽네요. 예. 다음에 꼭 그 밑반찬 같은 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 진심으로. 아유 감사합니다. 오마이갓. 엄마 왜? 다정하게 부르세요 따님. 내가 언제 다정하게 불렀어? 내가 이게 이 말투가 다정해 보여? 어 해탈한 말투인데. 아 이제 두 분 사이 좋아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정말로. 이몸태장. 아니 사장님. 네. 도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방송을 보게 하는 거예요? 아니 제가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알아서 트위치에서 검색해서 보신다니까요?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 방송은 아니에요.
나 또 내 방송이 얼마나 역겨운 줄 안단 말이에요.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다 귀여워 보이지 않을까요? 저희 나이 또래면? 아 그러시겠죠 당연히. 근데 제 방송이 요즘 이상하단 말이에요. 그럼 뭐 어떡해요 남북님. 그냥 저희 엄마한테 남북님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. 아니 내가 항상 잼민이 친구들 쳐냈더니 어머니가 들어오셨네? 아 시청 연령층에서 그 존재했던 그 상위 1%가 실존하셨던 분이구나. 그 어머니 그 계정을 빌린 잼민 친구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셨구나. 아 그렇습니다. 아 이제 알았습니다. 예. 아 나 웃겨 죽을 것 같네 진짜. 아니 그냥 가볍게 통화하려고 했는데 나 강림부터 해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정말로. 저희 엄마가 좀 습득하시는 게 빠르세요. 아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좀 더 명대사들 한번 저기요 아 방금 전까지 자기 방송은 아니라고 하시던 분 어디 가셨어요?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재능이 있으죠. 아 그 십덕력 충만한 그 재능. 십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. 어 나 방금 스쳐 지나갔어. 방금 상상했어 잠깐. 엄마랑 나랑 같이 핸드폰 잡고 트위치 방송이 아니라 이번에 애니메이션 보고 있는 상상. 오늘은 핸드폰 잡고 같이 아군님 방송 봤는데 이제는 트위치 화면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인 상상했어. 와 근데 진짜 진짜 친하게 지내나 보네요. 근데 행복하겠다. 거실 TV로 애니메이션 보고 그러면은. 아 거실 TV로는 드라마 틀어져 있고 핸드폰 하나는 이제 다른 방송 틀어져 있고 제 핸드폰으로는 또 다른 방송 보고 있고 그렇게 봐요. 아 투수의 기본 자세 방송 3개 이상 틀어놓기 인정. 네 나는 이제 웹페이지로 트위치 방송 3개를 틀어놓지만 우리 엄마는 이제 TV로 공중파 방송 한 개랑 인터넷 방송 두 개를 틀어놓는 거지. 아 그래서 그 많은 걸 보셨구나. 아 그중에 하필이면 제 방송을 보셨구나. 아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 보시면서도 인터넷 방송 항상 보고 계시더라고요. 3시 40분에 앉아시는 걸 보면 그 제가 십덕 방송 하던 것도 다 보셨겠고. 그쵸 그쵸. 제가 그 애니메이션 여자 캐릭터 보면서 허헉허헉 하는 것도 보셨겠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겼다고 해주시고 존중의 의미에 존댓말까지 써주시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그 가정의 평화와 식탁의 풍성함을 위해서 진짜 밑반찬 아 진짜 뭐라도 보내드려야겠어요. 네. 아 창피해 진짜. 아, 내가 진짜 제가 진짜 실친들이 제 거 방송도 많이 보는데 그래도 안 창피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좀 창피하다 진짜. 아 진짜 부럽다 근데. 부럽다고? 네, 어머니랑 같이 인터넷 방송 보는 거 그리고 애니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거 남북님, 진짜 부러운 건데. 네. 남북님 부모님이 남북님 십덕 토크하면서 방송하시는 거 본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? 어쩌겠어 파일 것 같은데. 아 진짜 시청자분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저희 집이 되게 보수적이고 유서 깊은 집안에다가 젓가락질 하나하나 교육받는 집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이러는 거 알면 진짜 아 진짜? 아 어쩐지 습덕력을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날뛰는 이유가 다 있었네. 아 그럼 평소에 억제당해서 그랬구나. 집에서는 저 정말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아요. 충분하게 표출하지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. 숨겨두었던 습덕력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였구나. 이거 지금 꿈 아니죠? 제가 그 어머니랑 그런 토크를 했다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는데. 아니 먼저 저희 엄마랑 통화하고 싶다면서요. 아니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아니 어떤 어머니가 통화를 하는데 시작이 여보세요가 아니라 이몸 되는 장 이러냐고요! 웃으면서 웃긴 거 반 그리고 바로 생각이 멈췄어. 사고 정지.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이랑 통화했으면은 인사말 여보세요 이랬을 거예요. 저희 어머니도 콧소리 약간 들어가가지고 여보세요 이랬을 거예요. 남목님이기 때문에 남목님을 생각해서 맞춰주신 거죠. 아 그러시구나. 평소에 남목님 방송을 즐겨봤다는 증거. 아 그니까요. 그치 그치 그러니까요. 증거 그 증거 인정. 세상에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다 내가. 내가 오늘 처음으로 나 자신이 싫어졌어요. 아무리 싫어져도 십덕 그만두진 않을 거잖아요. 그건 당연하지. 잠깐의 수치심일 뿐이에요. 일어나세요. 아니, 그건... 용사요. 당신은 그렇게 무너지는 십덕이 아닙니다. Yes, my highness. 일어나세요. 당신은 그렇게 무너져서 안 됩니다. 십덕이요. 네, 오늘 좀 진기한 광경을 목격을 했네요. 저, 저도요. 아, 나 참아 컬처 쇼크 먹어서 좀 쉬어야겠다. 애니 볼 그게 짬이 없다 지금. 아 하이큐 봐야겠다 하이큐. 아, 애니볼 그거 없다면서 왜 바로 하이큐 검색하는데.